또 둔감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예민한 몸마음이 내가 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둔감훈련은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민할 때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져주기, 일부러 지저분하게 살아보기, 일부러 욕먹기, 일부러 늦게 가서 무한한 당하기, 일부러 화내기, 일부러 할말다 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해서 예민한 몸마음을 둔감하게 바꾸는 거죠. 세 번째 훈련은요, 당연히 비문제시입니다. 비문제시를 하면은 뭐큰 문제도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문제시라는 것, 거꾸로 문제시, 비문제시는요, 상황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환경을 보는 내 관점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시라는 관점을 갖는 것, 또는 비문제시라는 관점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시라는 관점을 갖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겠어요? 자꾸, 아, 그거는 뭐별 문제 아니네. 예.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게 걱정이 되죠. 내가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해보세요. 네, 실제로 아무리 해도요, 무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비문제시 해봐야, 그래야 이제 문제에 가깝게 접근이 되는 거죠. 비문제시를 하는 뭐 쉬운 방법이요. 이런 방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쉽게 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네, 이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질문만 하면은요, 처음엔 막막해도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자체가 비문제시가 됩니다.